In Korean, we have a 하다 verb, which means do, and we usually put a noun before this 하다 verb. If you want to change this to a conversational tone, first you should drop 다 and add 여유. And then it becomes 하여요. However, we never use 하여요, but we shorten 하여 to 해, which becomes 해요. 해요. For example, a study is 공부. 공부. 공부 plus 하다 is a verb. And if it is changed into a polite and casual tone, it becomes 공부해요. 공부해요. Let's learn more 하다 verbs and practice them with different subjects. 운전하다. 운전해요. 톰은 운전해요. 톰은 운전해요. 톰은 운전해요. 주차하다. 주차해요. 톰은 주차해요. 톰은 주차해요. 톰은 주차해요. 빨래하다. 빨래해요. 에이미는 빨래해요. 에이미는 빨래해요. 에이미는 빨래해요. 청소하다. 청소해요. 에이미는 청소해요. 에이미는 청소해요. 에이미는 청소해요. 요리하다. 요리해요. 에이미는 요리해요. 에이미는 요리해요. 에이미는 요리해요. 샤워하다. 샤워해요. 에바는 샤워해요. 에바는 샤워해요. 에바는 샤워해요. 목욕하다. 목욕해요. 에바는 목욕해요. 에바는 목욕해요. 에바는 목욕해요. 인사하다.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쌤은 인사해요. 쌤은 인사해요. 쌤은 인사해요. 초대하다. 초대해요. 쌤, 내일 내 생일 파티 해. 올래? 아, 정말? 그럼 갈게. 그래, 내일 봐. 에이미는 초대해요. 에이미는 초대해요. 에이미는 초대해요. 청소해요. 빨래해요. 요리해요. 운전해요. 주차해요. 인사해요. 초대해요. 샤워해요. 목욕해요.